안녕하세요. 엄메이징이에요. 최근 운동복을 일상복으로 사용하는 고프코어 룩이 계속 유행을 했었는데요. 고프코어 룩에 이어 또 다른 운동복이 일상복으로 스며들고 있는데요. 혹시 발레코어 룩이라고 들어보신 엄지님들 계실까요? 최근에 연예인들 음악방송이나 뮤비, 명품 브랜드에서도 이미 작년부터 꾸준하게 사랑받고 있는 룩이 바로 발레코어 룩인데요. 그렇다면 발레코어 룩은 어떤 뜻일까요? 발레와 코어가 합쳐진 합성어로 발레복에 캐주얼 무드가 가미된 옷차림을 뜻하는 신조어입니다. 약간 여리여리한 감성, 티티 스커트, 그리고 리본, 워머, 뭐 플랫슈즈 이런 아이템들이 발레리나를 연상시키지만 일상 룩으로 풀어낸 스타일이 바로 발레코어 룩이에요. 그래서 크게 발레코어 룩은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바로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리본인데요. 리본은 발레코어 룩의 핵심적인 아이템 중에 하나입니다. 리본 하면 꼭 머리에만 한다는 고정관념을 깨셔야 합니다. 목에다 초코로도 할 수 있고 팔, 다리에다가 리본을 묶어서 연출할 수 있는 게 장점이거든요. 때틴 느낌의 여리여리한 파스텔 컬러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플레어 스커트입니다. 플레어 스커트가 이렇게 A라인으로 떨어져서 뭔가 촤르르 여성스러운 페미니넘을 강조할 수 있는 스커트인데요. 마지막 발레코어 룩의 특징은 발레리나 슈즈와 니트 양말의 조합인데요. 플랫슈즈와 워머의 조합은 정말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 중에 제일 기본이 되는 것 같아요. 발레리나 토슈즈를 연상시키는 플랫한 슈즈나 아니면 통급 스타일의 신발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여기에 니트 양말이나 좀 날씨가 좀 더워지니까 레이스 양말을 더해서 발레코어 룩의 기초를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발레코어 룩은 여성스러우면서 포인트를 줄 수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룩 중 하나입니다. 그중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세 번째 특징, 바로 플랫슈즈와 니트 양말 조합인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일상에서 신을 수 있는 슈즈와 플러스 양말 조합까지 보여드립니다. 2023년 트렌드 발레코어 룩을 놓치고 싶지 않은 엄지님들이 계시다면 오늘 영상 주목해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첫 번째 신발은 바로 락피쉬의 발레리나 플랫슈즈입니다. 정말 정석의 정석,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발레코어 룩의 슈즈 대표 주자인데요. 발레코어 룩이라고 생각하면 오늘 화이트 컬러나 핑크 컬러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그래서 어떤 걸 좋아할지 몰라서 두 가지 컬러를 저는 다 선택했습니다. 흰색 컬러부터 보시면은 전체적인 쉐입은 정말 발레리나 슈즈를 연상시키는 새틴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착용했을 때 발에 무리가 없이 굉장히 편안하게 신을 수 있는 신발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 신발도 발레 슈즈를 연상시키는 이렇게 스트랩이 있어가지고 신었을 때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슈즈입니다. 일단 이 화이트에 안에 들어가 있는 핑크색 배색이 너무 사랑스럽지 않나요? 이 신발은 착용했을 때도 굉장히 예쁘지만 벗었을 때 이렇게 딱 보이는 이 느낌 자체가 사랑스러운 느낌이 정말 물씬 나는 신발이라서 되게 마음에 들었던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핑크 신발은 화이트 컬러랑 쉐입은 굉장히 비슷하지만 이렇게 보시면은 발등 부분에 스트링이 들어가 있는 차이가 있는 슈즈예요. 이 컬러도 정말 발레 슈즈의 정석이라고 할 수 있는 핑크 컬러인데요. 발레 토슈즈를 신었을 때 그런 느낌이 연상되는 신발이라서 추천해드리는 신발입니다.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발 밴드가 있어가지고 신고 벗기 용이도 하고 아니면 요거는 그냥 이렇게 넣어서 플랫으로 신어도 될 것 같은 쉐입이에요. 락피쉬는 매장도 많고 온라인 사이트도 정말 잘 되어 있으니까 이번에 발레코어 룩을 도전하고 싶으신 언지님들이 계시다면 한번 매장 가서 꼭 신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 근데 이 락피쉬가 정말 가격 대비도 괜찮고 정말 쉐입도 예쁘고 다 좋은데 한 가지 단점은 아무래도 이 원단이 새틴 원단이다 보니까 조금 오염에 취약한 점? 그게 하나 단점이긴 하지만 가격 대비, 디자인 대비 너무 예뻐서 정말 강추하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정석 중에 정석인 시어한 화이트 니삭스를 매치했는데요. 로맨틱한 무드가 극대화되는 룩으로 연출해보았습니다. 다음 브랜드는 스콤마보니의 플랫 메리젠 슈즈입니다. 패션에 관심 많으신 엄지님들 계신다면 이 스콤마보니 브랜드를 모르시는 분이 없을 것 같아요. 슈즈 브랜드로 굉장히 유명한 국내 디자이너 브랜드고요. 정말 요즘 트렌드에 맞게 다양한 신발을 정말 잘 뽑아내는 브랜드인 것 같아요. 여기서도 발레코어 룩을 겨냥해서 이렇게 플랫한 슈즈가 나왔는데요. 색감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뭔가 파스텔리한 하늘색 컬러감에 이렇게 검정 밴드로 해가지고 조금 더 여성스러운 발레코어 룩을 연출할 수 있는 신발인데요. 보통 일반 플랫슈즈 하면은 이렇게 스트랩이 없이 스트랩리스로 나오는 신발이 많았는데요. 발레코어 룩의 영향인지 이렇게 좀 스트랩이 덧대져 있어가지고 발레코어 룩의 무드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신발이고 그리고 신었을 때
벗겨지지 않는 스트랩으로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스트랩을 보시면 이렇게 음각으로 속마본이 이렇게 제작이 되어 있거든요. 디테일을 신경 쓴 포인트인 것 같아요. 저는 이 신발을 딱 봤을 때 정말 발레 코어 룩의 정석이라고 생각하는 슈즈여서 양말도 흰색 니삭스 워머랑 매치해서 정말 발레 코어 룩의 정석인 룩으로 연출해봤습니다. 그리고 사이트 들어가 보니까 아더 컬러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발레 코어 룩의 입문자라면 쉽게 도전할 수 있는 신발로 추천합니다. 다음 슈즈는 짜잔! 김에 리본 발레리나 플랫 슈즈입니다. 요거는 제가 브이로그에서 혜인이한테 선물 받았던 그 슈즈의 아더 컬러인데요. 이 블랙 컬러를 제가 또 소개해드리려고 이렇게 갖고 나왔습니다. 요 김에킴 슈즈의 이름이 먼로 발레리나 플랫 슈즈더라고요. 마릴린 먼로의 뭔가 우아하고 풍성한 느낌에 영감을 받아서 제작된 슈즈여서 그런지 정말 실제로 봤을 때도 굉장히 우아한 기품이 느껴지는 슈즈입니다. 이렇게 빅 리본 장식이 특징적인 슈즈이고요. 요 슈즈는 나왔을 때부터 좀 가격대가 있긴 하지만 그 웨딩 촬영, 셀프 웨딩 촬영 같은 거에 많이들 신으시더라고요. 그만큼 굉장히 유니크한 신발이기 때문에 한번 구매하면 평생 신을 수 있는 슈즈여서 그렇게 활용들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요 플랫 슈즈는 이렇게 귀여운 빅 리본이 있는 반면에 앞코 쉐입이 굉장히 뾰족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캐주얼하게 신을 수도 있고 되게 여성스럽게 신을 수도 있고 이게 두 가지 무드를 낼 수 있는 신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데님 팬츠를 입고 신었을 때도 굉장히 멋스럽게 연출되는 신발이고요. 드레시한 원피스와 매치해도 러블리하게 표현되는 신발이어서 정말 강추강추하는 플랫 슈즈입니다. 저는 요 블랙 슈즈에 좀 더 여성스러움이 극대화될 수 있게 좀 시어한 소재에 루즈한 검정 망사 삭스로 매치를 해보았는데요. 은은한 펄감과 약간 시스루한 양말이 조금 더 여성스러움을 극대화시켜주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다음은 ATT의 메리제인 슈즈입니다. 이거는 정말 컬러가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제가 입고 있는 가디건 색깔이랑 거의 톤이 같은 컬러인데 전체적으로 세팅으로 은은한 광이 돌면서 여성스러움을 더 극대화시켜주는 그런 슈즈인 것 같아요. 버클은 이렇게 하나가 되어 있고 앞코가 스퀘어토로 토 슈즈를 연상시키는 그런 쉐입으로 돼 있어가지고 발레 코어룩에 정말 적합한 신발이지 않을까 싶어서 소개해드리는 신발입니다. 그리고 ATT 브랜드를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국내 디자이너 슈즈 브랜드인데요. 여기 브랜드도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으로 트렌디한 신발을 되게 잘 뽑아내는 브랜드로 굉장히 유명해요. 발레 코어 입문하실 수 있는 슈즈가 정말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한번 사이트를 방문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전 이 밑창이 되게 조금 특이하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걸 찾아보니까 이 밑창은 논슬립으로 좀 미끄러움을 방지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라임 컬러가 좀 블랙이랑 있으면 생뚱맞았을 것 같은데 이렇게 베이지 컬러로 한번 되어 있어가지고 은은한 느낌이 드는 슈즈인 것 같아요. 라임 컬러가 이뻐서 데리고 왔는데 이 슈즈도 아더 컬러가 다양하게 다섯 가지가 있으니까 취향에 맞게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스타일링과는 좀 다르게 발레 코어 룩이지만 좀 키치한 무드를 한 스푼 추가했는데요. 고양이가 포인트로 들어간 스타킹으로 유니크하고 키치한 스타일링을 완성해보았습니다. 다음은 좀 특이하죠? 로스트 인 에코의 슈즈입니다. 보시면은 가죽의 크랩감이 되게 돋보이는 슈즈인데요. 이 신발 브랜드는 저도 되게 생소한 브랜드였는데 협찬으로 알게 된 브랜드예요. 로스트 인 에코라고 중국에서 활동하는 신발 디자이너 브랜드인데요. 타오바오에 입점이 돼 있어서 거기서 구매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이 신발 말고도 이 로스트 인 에코라는 브랜드 자체가 정말 좀 특이한 쉐입의 독특한 신발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가지고 온 제품입니다. 보시면은 전체적인 쉐입은 메리제인 슈즈의 형태인데 보시면 이렇게 굽도 굉장히 청키한 느낌이 들어서 운동화와 구두가 합쳐진 느낌이랄까? 그리고 이 버클 느낌도 뭔가 이렇게 똑딱이로 열고 닫을 수 있는 포인트도 좀 독특해서 소개를 해드리는 브랜드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다른 신발과는 달리 발레 코어 룩을 좀 느끼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삭스는 레이스가 들어가고 한 번 더 리본을 묶을 수 있는 디테일의 양말로 발레 코어 룩의 스타일링을 연출해보았습니다. 플랫한 발레리나 슈즈를 좀 보여드렸다면 이번에는 조금 굽이 있는 좀 더 여성스러운 신발을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바로 짜잔! SMFK의 메리제인 슈즈입니다. 엄드님들 중에서 키가 작아서 발레리나 슈즈를 매치하고 싶은데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그래서 저 이번에는 이렇게 여성스러운 굽이 돋보이는 이것도 한 7, 8cm 돼 보이는 굽의 메리제인을 소개해드립니다. 전체적으로 블랙 앤 화이트의 조합이 돋보이는 메리제인 슈즈인데요. 앞코랑 뒤축 부분은 약간 유광의 가죽이 덧대져 있어서 고급스럽고 여성스러운 느낌을 주는 슈즈예요. 버클은 이렇게 투 스트랩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쪽 고정되어 있는 버클에 이런 디테일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제가 봤을 때 마냥 여성스럽다기보다는 캐주얼한 느낌에도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슈즈인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에 스타일링하는 양말은 조금 더 심플한 블랙 스타킹 삭스를 매치했는데요. 여기에 미니스커트까지 매치해주시면 다리가 정말 길어 보이는 발레코어룩을 연출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제메타의 청키한 메리젠 슈즈입니다. 보시면 되게 높은 통굽으로 되어 있는 메리젠 슈즈인데요. 앞에 버클은 이렇게 두 개의 버클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찍찍이로 열고 닫을 수 있는 형태의 메리젠 슈즈예요. 이거 사이트 설명을 보니까 이 가죽 부분은 비건 레더의 가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무게감은 굽이 있다 보니까 무게감은 조금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발레리나 슈즈 하면 좀 플랫에 뭔가 여성스러운 슈즈도 있지만 이렇게 조금 청키하고 유니크한 무드의 슈즈를 선택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소개드리는 제품입니다. 신발 디테일을 보시면 투박한 발레리나 슈즈가 연상되는 쉐입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양말은 조금 여성스러운 레이스가 들어간 앞에 사이드에 리본으로 묶을 수 있고 그리고 약간 레이스로 떨어지는 양말을 신어서 제가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던 발레코어 룩의 특징 중에 하나가 리본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약간 양말에 리본을 더해서 러블리한 느낌을 한 스푼 추가해서 스타일링했습니다. 다음은 아까 앞에 보여드렸던 제메타 슈즈와 조금 비슷한 쉐입의 3280 메리젠 슈즈인데요. 앞에서 보여드렸던 제메타 슈즈랑은 좀 다른 포인트가 뭐냐면 슈즈 자체에 약간 이렇게 리본 장식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X자 버클로 앞서 보여드렸던 신발이랑은 좀 다르게 쉐입은 청키하지만 이런 디테일 덕분에 여성스러운 신발인 것 같아요. 소재는 약간 이렇게 광이 도는 스웨이드 소재의 가죽 소재로 되어 있거든요. 새틴 느낌의 발레 슈즈가 연상되는 그런 청키한 신발인 것 같아요. 굽은 아까 보여드렸던 제메타랑은 좀 비슷해 보이긴 하는데 6cm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앞서 보여드렸던 제메타 슈즈에는 여성스러운 양말과 리본 포인트로 스타일링했다면 이 슈즈는 리본이 들어가 있고 X자 스트랩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저는 양말을 워머로 좀 매치를 했고요. 골지가 들어가 있는 발등을 덮는 느낌의 양말을 오히려 좀 심플하게 매치를 했습니다. 다음 슈즈는 바로 찰스 앤 키스의 또 메리제인입니다. 요것도 되게 청키한 굽이 돋보이는 메리제인 슈즈인데요. 찰스 앤 키스는 제가 가방 브랜드로 되게 유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 보면은 청키한 슈즈가 되게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트렌드 발레코어 룩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요런 발레리나 슈즈도 있고 아니면 굽 높은 메리제인도 있고 되게 다양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근래에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는 브랜드인데요. 요 신발도 앞서 보여드렸던 3280처럼 약간 6, 7cm 정도 되어 보이는 굽이에요. 전체적으로 쉐입이 통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착용감은 굉장히 편할 것 같은데 살짝 무게감이 있어가지고 구입하실 때 그런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앞 디테일은 이렇게 실로 자수가 들어가져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조금 웨스턴 느낌이 나기도 하면서 발레코어 룩의 핵심인 좀 메리제인 느낌이 나면서 두 가지 느낌, 그러니까 캐주얼하면서 여성스러운 두 가지 느낌을 낼 수 있는 슈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앞서 보여드렸던 슈즈 두 가지는 약간 통굽으로 뚝 떨어지는 스타일이라면 이 찰스 앤 키스 아웃솔은 이렇게 워커 디테일이 합쳐 느낌처럼 굽이 되게 특징적인데요. 저는 이 슈즈를 스타일링할 때 뭔가 좀 신발이 돋보이고 싶어가지고 블랙 레이스 양말을 매치했는데요. 블랙 레이스 양말은 조금 하트 디테일이 들어가서 사랑스러운 무드가 보일 수 있도록 스타일링해봤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제메타, 3280, 찰스 앤 키스까지 이 세 가지 제품은 좀 청키한 발레코어 룩을 연출할 수 있는 유니크한 신발이어서 소개해드리는 제품이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세 브랜드 다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디테일들이 있기 때문에 엄지님들이 고르실 때 참고해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두 가지 제품은 발레 플랫은 아니지만 발레 코어 룩을 연출할 수 있는 슬리퍼 두 가지를 제가 보여드리려고 갖고 나왔거든요. 첫 번째 슬리퍼는 바로 마디셔우드의 리본 샌들입니다. 보시면 이것도 이렇게 통굽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가죽이 덧대져 있는 쉐입이 돋보이는 슈즈이고요. 이렇게 귀여운 리본 세 개가 포인트로 들어가 있는 제품입니다. 이 신발의 장점은 발레코어 룩의 느낌을 연출할 수 있으면서 한여름, 핫서머까지 이어서 신을 수 있는 신발이어서 정말 강추하는 신발입니다. 마디셔우드의 이 샌들은 네 가지 컬러로 정말 다양하게 나오고요. 전체적으로 통굽이긴 한데 여기 만져보니까 이 쿠셔닝으로 신었을 때 굉장히 착화감이 편할 것 같은 신발인데요. 핫서머에는 맨발로 신을 수도 있지만 저는 오늘 발레코어 룩을 연출하는 법을 알려드리기로 했으니까 저는 그래서 여름에 연출하기 좋은 발레코어 룩으로 삭스 자체도 바열을 걸 수 있는 디테일이 보이는 그레이 워머로 매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시원해 보이는 발레코어 룩을 연출했습니다. 그래서 올 여름에 남들과 좀 다른 발레코어 룩을 연출하고 싶은 엄지님들에게 강추하는 신발입니다.
자, 발레 코어 룩의 대망의 마지막 슈즈 바로 미니뮤트의 플랫 슬리퍼입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마디 셔우드는 좀 통굽의 유니크한 매력이 있다면 이 미니뮤트의 슬링백은 소녀스러운 무드를 좋아하시는 엄지님들에게 강추하는 슈즈입니다. 캔버스 소재와 가죽 에나멜 소재로 이렇게 되어 덧대져 있는 투톤 슬링백이고요. 전체적으로 베이지 컬러가 조금 더 소녀스러운 무드를 극대화시켜주는 컬러인 것 같아요. 이 슈즈도 마디 셔우드 신발처럼 맨발로 착용해도 굉장히 예쁘지만 오늘은 발레코어 룩인 만큼 저는 흰색의 레이스 삭스랑 좀 매치해서 조금 더 소녀스러운 무드를 연출하는 스타일링으로 마무리해봤는데요. 발레코어 룩에 걸맞게 화이트 니삭스와 더불어 샤 티티 스커트랑도 매치하면 더욱더 여성스럽고 소녀스러운 발레코어 룩을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다양한 발레코어 슈즈들과 양말 스타일링법까지 보여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기본 발레코어 슈즈들부터 좀 유니크하고 독특한 발레코어 슈즈까지 보여드렸는데요. 취향에 맞게 올여름 쇼핑하셔서 2023년 자신에게 맞는 발레코어 룩을 연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